안녕하세요, 김소환입니다. 오늘 이렇게 베스트리와 함께 다이어리를 만들러 와봤습니다. 와, 저 기대했었거든요. 또 북바인딩 찾아보니까 너무 제 취향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일단은 이런 다이어리를 만드실 거예요. 필사, 혹시 필사 네. ASMR 같아요. 제가 필사를 하거든요.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밑에 딱 이걸 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 같은 거를 좀 적어놔요. 그리고 제가 생각이 좀 많을 때 떠오르는 거를 막 적어서 생각을 정리하는 편이라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하면은 잘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고르게 됐습니다. 제가 약간 멀티가 잘 안 되는데 잠시만요. 음악. 요즘 일단 김범수 가수 김범수님의 그대의 세계 잘 듣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요즘 가수 이고도님의 음악을 좀 많이 들어요. 요즘 빠진 곡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노래 하나 빠지면은 그것만 듣거든요. 요즘 빠진 노래는 그거여서 오늘도 들었습니다. 아이 참 잠깐만. 실수하기 싫어. 잘 만들고 싶단 말이야. 당연하죠. 최대한 제가 해보겠습니다. 찍기 찍히기 사진 사진 찍기 찍히기. 저는 아직은 그래도 찍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찍어주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, 느낌이. 그거를 나중에 제가 보는 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찍는 것도 좋은데 찍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요즘이요? 추워가지고 잘 못 나가요. 그래서 제가 여름이나 봄, 가을 이런 날씨를 좋아하는데 겨울은 너무 추워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. 손 꺼내는 것도 힘들고. 네, 저는 여름을 더 좋아합니다. 산책을 좋아하는데 밤 산책을 특히 좀 좋아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더 좋더라고요.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여름이 더 좋습니다. 밤 산책을 좋아하는데 제가 새벽을 좋아하진 않아요. 센치해지는 게 싫어요. 센치해졌을 때 사람이 막 이상한 글 같은 거 쓰고 나면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 나 왜 이러지? 이렇게 이런 게 싫은 거예요. 그 입을 뻥뻥 차는 게. 그래서 새벽 2시보다는 오후 2시에 이렇게 해 쨍쨍할 때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러는 게 더 좋지 않나. 오후 2시가 더 좋습니다. 진짜 저 문자가 더 좋습니다.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럴 때 실수하는 게 싫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보내는 그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문자를 좀 더 좋아합니다. 꽃다발도 저는 공연하면서 살면서 받을 꽃다발을 다 받아본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웠어요. 이게 오래 유지가 안 되니까. 그래도 화분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보면서 좀 기억에 남을 수 있고. 저 있습니다. 한창 그 방울토마토 키우기 키트 빠졌었거든요? 아니 그 열매가 안 맺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길어지기만 하던데요? 그래서 그 젓가락 같은 거나 플라스틱으로 고정을 시켜줬었는데 고정이 잘 안 됐나 봐요. 이렇게 꺾였어요. 10년은 조금 아니다. 10년은 좀 아닌 것 같고 10명이랑 1년 살아야죠. 왜? 왜 좀 자신 없어요. 10년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많이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.
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이어서. 근데 10년은 아닌 것 같고. 일단 한번 불러주셔야 되거든요. 저는 하늘색이나 분홍색이나 흰색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. 네. 하늘을 매려. 시간대마다 막 색깔이 변하잖아요. 그거를 좀 좋아해서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어서 하늘색을 좀, 아니 하늘색이 하늘을 좀 좋아하는 것 같지 않나. 멀티감 결정했습니다. 이 색깔. 네, 목도리 하나는 이미 만들었고. 얘는 하루면 끝나겠는데요? 알겠습니다. 어떤 색으로 해야 되지? 초록색으로 해야 되지? 다이어리 쓰는 거 계획은 안 해봤는데. 그래도 필사 노트니까 필사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요? 2024년 들어서 한 가지 제 스스로에게 약속을 해야 되겠다 했던 게, 책을 적어도 두세 권 이상은 한 달에 꼭 읽자. 권수를 정해놓고 읽지 않아서 진짜 막 엄청 많이 읽을 때는 한 달에 막 다여섯 권도 읽고, 안 읽을 때는 6개월 동안 아예 한 권도 안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읽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필사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추천해주고 싶은데. 산책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. 제가 우도 갔을 때 독립책방 가서 샀던 책이었거든요. 물, 해, 달, 뭐 하늘, 땅, 나무 막 이런 것들, 자연에 대한 언어들이 모여있는 책이거든요. 제가 한창 윤술을 되게 좋아했었어요. 윤술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, 실제적으로 윤술을 진짜 좋아하고, 그거를 또 한창 사진을 많이 남겼었었는데, 그런 단어들을 많이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. 제가 언어가 가난한데 그거를 좀 보면서 많이 채울 수 있는 책인 것 같다. 얘도 초록색이니까 그 책도 표지가 초록색이거든요. 추천해드립니다. 멀티 실패. 두근두근 거리시죠? 제가 틀릴까 봐. 네. 평소 살 때 무계획이 계획이다 약간 이런 식의 삶을 살았었는데, 여행은 계획을 안 세우니까 그 막 뭐하지? 뭐하지? 우리 이제 뭐 할래?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좀 작아요. 저는 그 여행지에 엽서를 사오거나 아니면 책을 꼭 사옵니다. 나중에 꺼내봤을 때 딱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재밌더라고요. 그런 성향입니다. 끝이 보인다. 야, 7부분. 저 잘 했죠? 선생님께서 저 진짜 잘 왔다고. 행복 충전하고 갑니다. 감사합니다. 유리공예. 썬캐처 같은 거 만드는 거나, 네, 그런 만들기 중에 좋을 것 같고. 그렇습니다. 작은 친구다. 작은 친구.
이렇게 베스트리 덕분에 또 이렇게 재밌게 바인딩도 해보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또 하루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! 멋있네!